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뭔가 요즘에 되게 진짜 일상을 찍은 브이로그가 없는 것 같아서 스미와생 뭔가 요즘에 기획 촬영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막 스케줄이 이런저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9시 반 정도인데 제가 10시 반까지 명동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잡았는데 검색해보니까 3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짬이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박적인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 협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빠져서 먹고 있는 게 있어요. 햇반을 돌려줍니다. 왜두 개를 돌리냐면 저희 집에 우리 편집자 아란 양이 와 있거든. 아란 양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스케줄을 다닐 건데 근데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남친 아닙니다. 남친 숨겨놨냐 이거 막 달릴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다려줍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파이는 거야? 이거 옷 어때요? 갈아입을까? 좀 색이 좀 칙칙한 것 같기도 하고. 칙칙한 것 칙칙하대요, 여러분. 갈아입고 올게요. 짠! 햇반이 완성됐어요. 이제 좀덜 칙칙한 옷을 입었는데 이건 통과래요. 그래서 햇반을 우선 여기 밥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넣을 겁니다. 요게 뭐냐면 아, 침 나와. 이거는 이거는 그 양념게장 순살로 발라놓은 거거든요. 이걸 아는 언니가 마켓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게장 비벼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게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깨를 엄청 많이 넣고 참기름을 우르르르르르 됐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는 공구가 끝나서 여러분들 더 구매할 수가 없어요. 원래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입맛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거 먹고 싶어서 집에 빨리 들어와요 요즘에. 그래서 대충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10분 만에 먹고 먹었습니다. 지금 비비는 거부터 찍었는데 13분 만에 끝났어 다. 그럼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여기는 명동에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근데 미팅 시간이 좀 남아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명동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인데요. 여기 1층에 라코 매장에 짜잔! 이렇게 PTC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화점 미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품들 잘 있나 제가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백화점에 왔는데요. 라코 매장에 오시면 저희 전 제품, 뭐 전 제품이라 봤자 아직 세 가지 상품군밖에 없지만 그래서 전 색상 전 제품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마련해 놨어요. 새로 고프로를 사셨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아까 쇼핑을 하다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미팅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다시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너무 좋네요. 백화점에서 미팅을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저희는 뭔가 비밀스러운 다이아 페스티벌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서 요즘에 자주 보게 됐어요. 여기는 올드아이 맛집 추천인 꼼스 아니 홍스 홍스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쭈꾸미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이열치열이야. 이렇게 더운데 지금 이걸 먹지 먹겠다고 우리 지금. 오늘 39도예요. 39도. 와. 오늘 39도. 집에 와서 좀 누워있다가 지금 방금 씻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택배도 뭐 몇 개 와있고 그리고 또 쇼핑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구찌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샀어요. 다 신발인데 요즘에 신발이 너무너무 많은데 뭔가 갑자기 신발 욕심이 나기 시작해서 또 여름인데 너무너무 덥고 힘든데 뭔가 지르는 맛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둘 다 새로 나온 신상이거든요. 짠! 힐이에요. 오늘 하루 신었는데 이만큼 달았어요. 여기 밑창에 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구두방 가서 뭘 붙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7cm 정도의 구찌 신발입니다. 구찌 구두입니다.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불편한 게 저는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후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껴서 또 이 구멍이 껴서 신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고 그리고 이게 오픈토예요. 오픈토라서 되게 예뻐요. 신었을 때 되게 예쁜 구두입니다. 슉. 예쁘죠? 그리고 힐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키가 작아서 약간 회의나 미팅 이런 데 있을 때는 좀 차려입는 옷차림도 많은데 그럴 때는 꼭 구두를 신거든요. 그래서 아주 올 여름에 잘 신을 것 같아요. 예쁘죠? 신상이라서 저도 처음 본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앞에가 오픈토가 있고 이게 앞에가 막힌 구두도 있었는데 그건 되게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구찌 운동화입니다. 그냥 흰색 운동화인데 이거는 키 높이가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158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으면 163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5cm지 않을까요, 이거? 5cm? 아주 저를 160대로 만들어줄 운동화였습니다. 구두는 좀 220을 샀어요. 3, 4반 사이즈를 샀고 이거는 3, 5반을 샀어요. 그러니까 220, 230이란 얘긴데 운동화는 조금 크게 신고 편하게 신는데 구두는 그래도 딱 맞게 신어야 되기 때문에 20을 샀습니다. 제가 발이 너무너무 작아서 맞는 구두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 찾았습니다. 제제뜬 내 세는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저는 팩을 하고 올게요. 팩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택배를 하나를 시켰는데 이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엄청 많이 샀죠? 네일 스티커인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네일아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촬영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젤 네일을 하면은 보통 손톱이 답답하고 그리고 그 두꺼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정말 맨손톱으로 잘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또 뷰티 영상도 시작하고 뭔가 손을 보여드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한 스티커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봤습니다. 아, 노란색을 해봐야겠다. 요즘에 더우니까
짠! 이런 계란 후라이 같은 네일을 해줄 거예요. 원래 여기 부분이 더 길었거든요? 더 길었는데 제가 좀 잘라냈어요. 제 손톱이 워낙 짧아가지고 안 맞아요. 이렇게 옆에 부분이 조금 남았어요. 너무 작은 걸 붙였나 보다. 근데 은근히 이런 거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약간 야외 활동을 되게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딱 일하고 퇴근하면 원래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배웠는데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아주 쉽고 편한데요? 여기는 귀여운 꽃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크기도 딱 맞게 붙였어. 이거 보세요. 약간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셀프로 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긴 프렌치 스타일이고 여기는 그냥 스타일. 저같이 똥손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이거는 다시 해야겠다. 예쁘죠?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일 출근 같이 해요. 안녕, 잘 자요. 내일 봐요. 안녕. 오늘은 출근해서 미팅이 있어서 약간 조금 분위기 있게 너무 어려 보이지 않도록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어때요? 아이 메이크업은 섀도우만 했고 블러셔는 피치씨의 코랄 피치크, 그리고 립은 짠! 피치씨의 로즈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로즈 베이지 컬러가 진짜 평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되게 막 튀는 컬러도 아니고 막 팝한 컬러도 아니라가지고 되게 무난한 MLBB 컬러거든요. 짠! 오늘은 이렇게 셔츠랑 가방, 정말 간단하죠? 그럼 저는 출근하러 가볼게요. 늦었거든요. 같이 가요. 같이 가! 가자! 안녕 여러분. 전 항상 출근을 하면 이 회의실을 못 벗어납니다. 계속 미팅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 보여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브이로그는 거의 회의랑 미팅밖에 없는 브이로그네요. 퇴근을 하고 어딘가에 왔습니다. 어디냐면 제 본집이에요. 본집은 되게 회사랑은 정말 가까워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뽀록이 뽀글이도 본집에 맡긴 지 거의 한 2주, 3주 정도 되고, 그래서 본집에 왔습니다. 뒤에 계곡이 너무 예쁘게 흐르고 있어. 그죠? 정말 집에 본집에 오면 되게 좋아요. 뭔가 힐링도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뒤에 산도 있고 막 이렇게 계곡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편안해요, 마음이.
뽀롱이 뽀글이도 있고. 오늘은 뽀롱이 뽀글이를 드디어 집에 데려가는 날입니다. 제가 주로 해외 스케줄이나 출장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모님 집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맡겨놓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근데 오늘은 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내일 한다고 막 그렇게 밤에 엄청 얌전해. 어? 간식 또 주는 줄 알았어? 이거 본연의 입술이랑 되게 잘 맞게?